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인 보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한국 기업, 중국에서 잇따른 자산 매각 어떻게 봐야 할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잇따른 자산 매각을 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기업이 LG, SK, 현대차예요. 한국에서 알아주는 굴지의 회사들이 지금 자산 매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세계의 공장인 중국에서 자산을 매각한다 라고 하는 것은 지금 중국에서 발을 빼겠다 라는 말이 되죠. 특히 SK와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에 투자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산 매각을 하고 있죠. 물론 이것과 같은 경우는 돈이 필요해서 그런 것도 있고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 그렇게 한것 같아요.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중국의 인기가 시들어 들어가고 있죠. 여기에 한국의 기업들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인기가 시들고 있는 것은 한국 입장으로서는 사드 보복 이후 어려워진 내외적 환경, 그리고 중국의 인기가 가장 지금 큰 문제는 미중 갈등이에요. 미중 갈등 때문에 지금 중국의 인기가 점점 식어 들어가고 있고, 지금 중국에서 물건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지금 명제를 한다면, 중국에서 만약 물건을 만든다면 미국에 판매하지 않을 걸 생각을 하고 지금 중국에서 물건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한국 기업들도 동참을 하고 있죠. 한국의 기업들이 중국의 사업의 핵심이었던 공장 설비, 대규모 부동산 등을 잇따라 되팔고 있습니다. 중국 현지에서는 코로나 팬데믹의 여파라고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우리 재계에서는 2017년 이후 불거진 사드 사태 이후 위축된 현지 사업을 재조정하는 분석이라는 것이 지금 나왔죠. 그첫 번째 내용은 현대차 베이징 1공장의 매각입니다. 현대차는 가동을 중단을 한 2년 정도 지금 가동이 중단이 돼 있어요. 2년 동안 가동을 중단을 한 베이징 1공장을 매각을 합니다. 베이징의 1공장은 현대차가 중국 내첫 생산 기지로 삼았던 곳이었죠. 연산 30만 대 규모의 현대차 베이징 1공장은 2002년 첫 생산을 나섰고, 현대차의 중국 현지 생산의 신호탄, 그리고 2010년대 초에서는 현대차의 중국 사업 전성기의 상징이었죠. 그러나 명성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017년 한국의 미군 사드 배치 여파 이후 수년간 판매 부진에 시달렸죠. 결국 현대차는 2019년, 그로부터 2002년이 지난 2019년 4월달에 베이징 1공장의 가동을 중단시켰습니다. 이 공장의 소유권, 지금 공장의 소유권은 현대차와 베이징 자동차의 합작법인인 베이징 현대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년 정도 중단된 공장을 드디어 매각을 추진하고 있죠. 이번 결정은 현대차가 중국에서 대대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지금 보이고 있으며, 대량 생산, 대량 판매 모델의 폐기를 의미한다는 거죠. 특별히 지금 전기차 시장으로 넘어가고 있고, 그리고 지금 싸게 판다라는 개념이 이제 사라지고 있어요. 특별히 현대차와 같은 경우는 브랜드 재건 작업 차원에서 현대차의 중국에서 판매량을 손쉽게 늘릴 수 있는 택시 영업의 비중을 완전히 줄여버렸습니다. 2000년도 초반만 해도 중국에 처음 진출했을 때 아반떼 택시라는 현대차를 알리는 홍보 역할을 했었지만, 이제는 현대차의 브랜드를 깎아먹는 요인으로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는 중국 시장 진출을 선언한 제네시스가 온오프 라인의 판매 방식에 관계없이 원 프라이스, 말하자면 하나의 가격에 정책을 지키기로 했다. 그리고 딜러 위주의 재살 깎아먹기식의 할인 관객은 이제는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오프라인으로 사든 온라인으로 사든 같은 가격이라는 거죠. 특별히 대형 SUV 팰리세이드와 같은 경우는 울산 공장에서 조립을 해서 중국 법인에서 지금 수입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죠. 팰리세이드의 중국 가격은 지금 한국의 가격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이렇듯 중국에서의 대량 생산, 대량 판매의 모델이 이제는 폐기된다라는 거죠. 현대차는 베이징 1공장의 매각이 될 경우 중국에서 연산 능력은 연간 150만 대에서 120만 대, 지금 30만 대 정도가 있었으니까 20% 줄어들어요. 그런데 2년 정도 계속적으로 문을 닫았기 때문에 이것은 타격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회이죠. 중국 당국은 이 현대차의 공장 부지를 인수한 후에 중국 당국에서 인수를 해요. 그리고 신생기업 스타트업인
리샹의 전기차 공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리샹은 지금 중국 3대 전기차 스타트업 가운데 하나로 지금 꼽히고 있죠. 즉, 환경 규제, 그리고 판매 하락 등에 가로막혀서 가동이 중단된 현대차의 생산 설비를 이제는 토종 전기차 스타트업인 리샹에 판매를 해버리겠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기아차도 2019년 6월 달에 엔청 1공장을 합작법인 주주인 위에다 그룹의 전기차 공장 용도로 장기 임대 중이에요. 지금 위에다 기아라고 지금 불리고 있거든요. 엔청 1공장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그래서 위에다 그룹에 완전히 임대, 장기 임대예요. 결국은 기아차의 1공장도 포기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 SK와 LG가 잇따른 자산 매각을 하고 있는데요. SK와 LG 역시 중국에서 1조 원이 넘는 대규모 자산을 잇따라 매각 중입니다. SK그룹은 중국 사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던 베이징 SK 타워 매각을 지금 검토 중이죠. 그리고 LG그룹도 지난해 베이징 트윈 타워를 80억 위안, 현재 환율 기준으로 해서 1조 3,900억 원에 지금 매각한 내용입니다. 특히 SK그룹과 같은 경우는 허세 건강보험 그리고 허세 건강보험과 베이징 SK타워 매각을 위해서 진행 중이라고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허세 건강보험은 중국 랴오닝성 석유화학 금융기업인 푸자그룹의 계열사예요. 지금 베이징 SK타워가 있는 건물은 중국 베이징 시내 무역 중심지인 창안제 자리 잡고 있고 2009년부터 SK그룹의 중국 본부 역할을 맡았던 곳인데 이런 알짜배기를 완전히 포기하겠다라는 거죠. LG도 마찬가지로 지금 자산 매각을 통해서 재원을 확보를 해요. 그런데 국내 업체에 대한 중국의 시각, 그리고 국내 업체들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지 주요 매체는 국내 기업의 중국 현지 자산 매각과 관련해서 코로나19의 여파를 꼽고는 있지만 지금 재계의 시각은 이와 대조가 된다라는 거죠. 지금 중국에서 언론에서 어떻게 보고 있냐? 환구시보입니다. 베이징 SK타워가 매각될 경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등 상황 이후 중국에서 한국 기업이 처분하는 두 번째 큰 부동산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이번 매각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영향이 있어서 판매를 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현대차 입장을 좀 보면 이 정확한 내용이 나옵니다. 현대차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코로나19의 팬데믹 영향이 일부 존재하긴 하다. 그러나 그 원점은 2017년도에 사드 사태로 시작점을 보는 것이 맞다라고 하면서 단순하게 이번에 매각을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중국의 현지 사업에 다각화, 이렇게 보는 게더 낫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중국 사업은, 이 말이 중요한데, 중국 사업은 정치와 경제 등 외부 요인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다. 결국은 정치 문제과 경제 문제 때문에 이곳에서 지금 벗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외국계 기업의 투자 지분 제한이 50% 제한이 풀리고 있는 만큼 매각은 곧 새로운 현지 사업의 추진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하는데 지금 현대 상용차가 저기 있어요. 수찬 현대라고 있었는데 이 수찬 현대가 현지에서 상용차를 만들던 회사였어요. 그때 50대 50으로 투자를 했었고, 그때 당시에 그 쓰촨 지역의 지역 회사에게 이것을 맡겼더니 개판이었어요. 완전히 점유율로 뚝뚝뚝뚝 떨어지고 아무것도 못했죠. 결국은 중국 정부가 현대차에 이 쓰촨 현대의 지분을 100% 가져가라 라고 말을 했어요. 그 다음에 쓰촨 현대를 완전 인수를 하고 지금은 100% 자회사로 이것을 통해서 수소차를 중국에 진출시키겠다라는 명제를 가지고 지금 하는데 상용차와 같은 경우는 수소 경제의 선두주자로 지금 보고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지만 일반 자동차인 베이징 1공장, 뭐 2공장, 이 공장들은 이제는 포기할 수 있다. 그리고 가볍게 싸게 만들어서 푸는 것이 아니라 제값 받고 제대로 팔아보겠다라고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것,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SK나 LG나 지금 현대차가 중국에서 자산 매각이 잇따라가고 있다. SK와 같은 경우는 중국 현지 투자가 지금 계속 늘어가고 있는 상태예요.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또한 SK와 같은 경우는 인텔의 그 SSD 사업, 낸드 플래시 사업을 지금 인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라도 SK는 조금 더 투자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낸드를 인수를 하고 난 다음에 그 후속 조치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중국에서 계속 견제를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사드 보복 사태 이후 어려워진 국내 업체들입니다. 그래서 사드 이후 뭐 신세계도 다 나왔죠. 뭐 여러 기업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상황이 지금 삼성전자, LG 같은 경우도 지금 사업 철수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시장을 바라보고 진출을 해야 되는 기업들은 여기에 투자가 점점 더 어려워질 거예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어떻게 보면 계속 성장을 할 수도 있지만 인구도 줄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리고 미국과의 특별한 갈등 때문에 지금 힘들어지죠. 미국과의 갈등이 풀리려면 중국이 욕심이 없어야 돼요. 이런 상황까지 겹쳐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우리가 고려해보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